끝났습니다. 이로써 2018 K리그는 종료가 됐고 살아남은 팀은 서울. 승강 플레이오프 FC 서울 2019년도에도 K리그 1에서 볼 수 있게 됐고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선수들 포함 팬들분들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시즌이 끝났다는 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뭐 동계훈련 밤 갔을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시즌이 끝나버려가지고 It's a relief. The season was positive until the point that we drop our level, we relax, we stop fighting for more. We were not ambitious enough. Finally, we could close this chapter and then think about next year. 제가 고마워할 선수들은 너무 많은데 일단 주영이 형 그리고 웅이 거찬 선수들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후배들 제가 뭐 경기장에서 많이 호동을 치고 그랬지만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형으로서 많이 도와줄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선수들이 그만큼 잘 이겨내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고맙습니다. 한 시즌을 치르면서 역시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정말 아낌없이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그런 결과가 오늘 경기로서 잘 나타난 것 같아서 항상 말할 필요 없이 너무 다 감사한 그런 마음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좋은 팀으로 좋은 경기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